1월 1일이 됐습니다. 아,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16살이었구나. 48년 3월이면 딱 2년 남았네. 빨리빨리 가야겠다, 빨리빨리. 어하여. 옷이요? 아, 옷 입을 수 있나, 이제? 경국의 로브. 아가씨에겐 아직 사이즈가 안 맞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기당했어! 왜 이렇게 큰 걸 준 거야? 사기당했다고! 17살 때부터, 아, 생일이 돼야 되는구나, 생일. 생일이 돼야 돼, 생일이. 그쵸? 아, 생일이 안 돼서. 일본도 생일로 때 계산하나? 이제 마법은 이 부분까지만 배우고 이제 다른 거 배우겠어. 마법이 700 이제 됐고요. 오늘은 건국제. 오늘은 건국제에서만 볼 수 있는 왕궁 마법사 연구 방법이 시연이 있는데 보러 가지 않을래? 얘는 누구야? 마리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네. 마리 있는 거자고. 그러면 요즘에 리제가 안 보이네. 크리스티나랑. 오케이, 돈은 불린다. 일단은 여기 바로아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아 어디 있어? 다크타운으로 가면 바로아 있나? 없네. 마계로 가야 되나? 어? 이거 드래곤 저기 없어졌네. 리 없어졌다. 바추. 인간들이 요즘 또 숲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다. 기분 나쁜 일이다. 이렇게 된 것도 다 지난 전쟁에서 철저하게 이겨두지 못해서야. 마왕님은 어째서 군대를 물리신 걸까? 네? 어딨지 바로 와? 야, 인간 손님이네. 드문 일이야. 나는 고양이 요정 캐시야. 여기는 마족만이라 인간이 도움되는 것도 많아. 궁금하면 뭔지 물어봐. 아무것도 안 주는데? 오정사마, 서로서로 오치노 후원이 모더라레르 시간데스. 알레유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법은 그만하고 우리가 마족의 공주라도 기품이나 뭐 프라이드도 필요할 거야. 기품이 435, 프라이드 308, 매력이 407. 이런 걸 올리려면 뭘 해야 될까? 3회출 가자고? 이제 외출 두 번 하자고? 그럴까? 그럼 뭘 배우지? 무술, 마법, 예법, 예술. 외출. 예법 뭐가 오르는지 보고요. 매력, 프라이드, 양심, 기쁨 다 오르네. 기질하고 어포가 떨어지고. 안되는데, 어포 떨어지면 안되는데. 다크다운. 자, 여러분 12시 3번 전입니다. 추천들 한번씩 눌러주세요. 마계 광장 갔다 마왕이 성 가야겠는데? 어딨어? 바로 와! 무서워하지 않는 건 더욱더 신기하다. 아가씨 대단해. 마왕의 성. 어? 가랜드? 얜 누구야? 요즘 성 주위를 처성이는 인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였구나. 제겐 꿀미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물론 당신이 보기엔 그냥 꼬마일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실례요. 그렇지, 역시. 오, 첫 대면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꽤 용기 있구나. 얼굴상도 나쁘지 않고. 뭐예요? 그렇게 쳐다보네. 대체 당신은 누구죠? 전 이미 이름을 말했으니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도 되겠죠?
하하하, 내게 이름을 말하라니 넌? 후, 알겠다. 용기가 가상에서 알려주겠다. 난 이성에서 군무를 맡고 있는 가랜드, 마장군 가랜드다. 장군님? 그렇다.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녀석을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군. 설마. 야, 너 왕자도 아닌 주제에. 하하, 마음에 들었다, 꼬마 아가씨. 네, 그러니까 꼬마 아가씨라니? 설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아, 살짝 좀 너무했나? 그렇군, 그럼 앞으로는 그 이름으로 부르겠다.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으니 언제나처럼 그냥 말하거라. 고마워요.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볼 생각이었는데. 그치, 우리 꿀미가 세지. 약간 러브라인 느낌인데? 불안한데? 아가씨, 혹시나 혹시나 묘한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 때문에 묘한성 살아있구나? 아, 역시 그렇구나. 어디서 얻으셨어요? 이상한 행상이 아저씨한테 샀는데. 그 묘한성은 고양이족의 보물로 아주 오래전에 도둑 맞은 것입니다. 부디 돌려주세요. 아, 물론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 요정의 바퀴와 교환하는 건 어떨까요? 요정의 바퀴가 뭐야? 아침이슬의 요정이 세계수로 가두리로 만든 세계적으로 희소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해, 대단한 거네. 응, 좋아. 기뻐해주니 다행이네. 요정의 바퀴를 얻었습니다. 감수성. 마계의 숙지. 이건 뭐하는데 지금. 어서오세요. 이런 귀여운 손님이 찾아오다니. 마치 인간 같은 분위기인데. 뭐 서로 캐묻지 말자는 거지. 이상한 녀석들은 너만이 아니라니까. 이 근처에 주워 담을 만큼 많지. 점장이야? 뭘 마시겠나? 우유주에 포도주, 드워프도 못 이기는 화주도 있다고. 너 물이나 우유가 좀 있으면. 마실 것까지 철저히 인간 여자의 흉내를 내는 건가? 재밌는 녀석이군. 너 마음에 드는데 오늘 내가 쏠 테니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라고. 물론 아무리 마셔봤자 우유로 취할 리는 없겠지만 말이야. 고마워요. 마계 쪽에서 잘 통하네 애들이랑. 바루아는 어딨나? 이거 꿀미님이로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아, 이거 마왕의 성에도 이거 고르는 게 있네. 그레이튼, 가랜드, 도리아돌. 비나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집사님이 여기 있다고 해서. 아, 이런, 어서와요 꿀미. 정말 와주었군요. 아주 기뻐요. 자, 앉아요. 차를 드시겠어요? 과자도 있으니까 편히 쉬세요. 네, 앞으로도 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오세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마치 옛날부터 알고 있는 곳에 온 것 같아. 뭐야, 과자만 먹고 왔네. 야, 마계인들이 더 친절해. 애들이 착해 보여. 마계인들이. 마계의 가게가 추가되었습니다. 쇼핑이 가능합니다. 어? 마계 도구점? 요정의 꿀. 어, 야, 되게 싸! 야, 체력 올리는 건 왜 이렇게 쌈? 뭐야? 개쌈요.
다사 다사 완전 싸. 도피 가자. 이거 하나씩 두 개 몇 개 사도 되는 건가? 하나씩만 살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술 무술 어뽀 중복되나?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뭐가 스택이 뭐가 부족하지? 업보 마법 능력 지명도 기질을 올려야 된다고? 기질이 173이고 기품이 446 감수성? 감수성은 기질하고 높여야 된다고? 감수성 70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감수성이 뭘 하면 오르더라? 뭘 하면 올랐었는데? 도핑은 생각해보니까 지금 안 해도 돼. 어차피 엔딩 전에 딱 맞추면 되는 거고 세이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해도 돼요. 돈은 어차피 엔딩 전에 모아놓고 하면 되니까 막판에 지금 녹아달 필요는 없어. 이제 감수성 기질을 올리는 게 뭐 있죠? 감수성? 감수성 기질을 올리는 게 있나? 배우는 것 중에? 예술? 예술 그림이 감수성 그래 오를 것 같은데 감수성이? 일하는 것 중에서도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여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 스텝 투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일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감수성 올리는 게 있든가? 집안일하면 감수성 오를 것 같은데 기질이나 아이돌 보기? 감수성 아이돌 보기 감수성 폭발 감성 폭발 갑니다. 감성 폭발. 카지노에서 무슨 감수성이 폭발해. 슬픔이 폭발하지. 감수성이 오르네요, 혹시. 와, 팍팍 잘 오른다. 체력이 좀 떨어지는데? 아이돌 보기. 아이돌 보기는 기질이 오르네요. 감성도 오르고 기질하고 감성이 오르네. 딱이네. 아이돌 보기가 우리가 제일 필요한 스탯이 오르네. 기품도 오르고 매력도 매력도 올랐나? 지금 매력 아 기품하고 프라이드 매력이 다 떨어지는데.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전쟁 인간 강하다 숲 불탄다. 그레이브님 누구야? 호 과연 당신이 꿀미지요. 성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말이죠. 저 누구세요? 이런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그레이튼 마왕 다이쿠님의 집사입니다. 대신 정도 되겠군요. 아 대신. 야 마왕은 어딨냐?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드문 손님이지만 환영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전 인간인데 이렇게 간단히 성에 들여보내줘도. 흠 그렇군요. 원래는 이렇게 허술하지도 않지만 지금까지 당신을 만난 이들은 모두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손님으로 맞아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든 마족이든 관계없이 제 자신을 믿어주시겠다는 뜻이죠?
저기 감사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귀여운 아가씨를 문 앞에서 쫓아보내는 건 아까운 일이죠. 너무 친절하잖아. 설마, 야, 얼굴 붉히지 마! 안 돼! 그레이브는 안 돼! 그레이튼? 얘는 안 된다고! 못생겼어, 일단, 기본적으로. 왕도 아니야, 게다가. 걘 안 돼! 기리암. 아니, 이놈의 바로 안은 어디 갔죠? 4월달부터 나온다 그러더니. 아직 안 나오는 건가? 주인님 죄송합니다. 아가씨에서 마조카의 경향이 보입니다. 마조카를 업무를 방법을 찾아 빨리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헐. 흑화한다. 아가씨 앞으로 소포가 와 있네요. 목소리가 바뀌었어. 좀 성숙했어 목소리가. 나한테 누가 보낸 걸까? 자세도 좀 달라지고 컸어. 아야시네. 그래서 큐브 아카데미테. 아, 나가 데스카? 시카타 나이 나. 소포. 아가씨 안에 이런 게 이거 채찍이지? 채찍? 채찍이 왜 왔어? 큐브 読んでみて. 하이. 누구야? 샤를! 샤를 너 아니야? 가식적인 놈! 가식적인 놈! 샤를 너 아니야? 친애하는 아가씨께, 오늘은 아가씨께 어울리는 무기를 찾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아, 무기구나. 전설의 채찍을 손에 넣었다. 아, 혹시 갠가? 고양이? 공격 레벨이 4, 마법 공격 3, 방어 레벨, 마법 방어 레벨 1. 우와, 방어도 달려있어? 좋은데? 근데 마법 공격이 좀 약간 떨어지는데? 이거 나중에 수학제 때 어떤 거 차고 나가는 게 낫나? 이거 차고 나가는 게 낫나, 그래도? 하필 공격이 4네. 미스를 차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컸으니까 옷을 좀 갈아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 이 드레스 맞아? 이거 잠옷 같은데 그냥? 드레스가 색깔이 바뀌었네요. 왜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이런 색이 아니었는데? 바뀌었어. 그렇다면 무술 보기? 아! 야, 무술복 지대로 사기당했어. 경국의 로우. 어, 입어진다. 아, 오케이. 매력 엄청 올라와. 굿. 자, 다음 예술 아이돌 보기 외출. 헐. 아, 곰팅님 별풍선 1125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곰팅님. 감시감시하여. 생일 선물인가? 생일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곰팅님. 잘 쓸게요. 노움춤 가자고? 늦어버렸구만. 녹음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풀면 끝나고. 엔딩 보고, 엔딩 보고. 지금 이제 한 2년 남았나? 2년 남은 건가? 1448년이라고 그랬나요? 어, 리젠. 아, 오랜만이다, 리젠. 1년 반 남았네요, 1년 반. 야다나. 바로 와. 아, 완전 온 거까지 와버렸다. 무서우니 빨리 돌아가야겠어. 야, 아가씨, 이런 곳에 혼자서 다니면 위험하다구요. 크크크, 인간의 냄새가 풍기는군. 저기, 전. 응? 이야기를 듣는 건 내 먹이가 되고 나서 하도록 하지. 우리 같은 녀석들에게 습격당했다가 해도 불만은 없겠지. 꿀미야, 마법을 써, 마법! 넌 대마법사야. 잘 변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코는 어쩔 수 없군. 자, 어디서부터 먹어줄까? 부드러워 보이는 그 다리부터. 식인이야, 뭐야? 그 예쁜 눈부터 먹어줄까? 도와주세요! 다스켓대! 이곳까지 도와줄 녀석은? 등장 타이밍 보소. 노래가 바뀌면서. 뭐냐 넌 어느새. 으아, 내 팔이, 내 팔이. 당신은 바로 왔시? 왜 이곳에? 또 만났군, 꿀미. 기적이 있어서 와봤지만 정말 와게이 와있을 거라고 놀랐군. 누구냐? 방해를 하는 건? 나 오마에와. 이 주변의 요마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모양이오. 용서해주세요. 바로 와봐. 안 들리는. 보기 드문 걸 발견해서 그만. 제발 용서를 부탁합니다, 왕자님. 네? 왕자? 왕자라니? 정말 바로 아시가? 설마 이 마을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손대선 안 되는 것을 손댔다. 그 죄 목숨으로 사죄하거라. 신이. 다 그만 두세요. 죽으면 안 돼요. 죽이지 말라고? 잘못하면 목숨을 빼앗겼을 상대를.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렇지만 세라믹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안 돼요. 난 아버지께 그렇게 배웠어요. 당신도 살해당하는 건 싫죠? 인간다운 말이고. 하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다면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게
우리 마족이다! 우리 마족이다! 그래도 넌 내게 죽이지 말라고 할 텐가, 닌겐. 그래도 그래요. 역시 죽이는 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너희들. 이 여자를 봐서 오늘은 나 죽겠다. 다음에 손을 또 댄다면 그때는 태어난 걸 후회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 죽고 싶었어, 차라리! 난 죽여줬으면! 그냥 도망치자! 뭐? 어이! 어? 무슨 일이시죠? 그 상처는 없어? 이상해. 우리 딸 표정이 되게 밝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굉장히 밝아져 있어. 느낌 탓인가? 이런 곳에서 부상당하면 곤란하니까. 그건 무슨? 아, 그것보다 바로아씨? 바로아라고 불러. 무슨 일이지? 저기 도와줬는데 아까 그런 말을 해서 그 죄송해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전 지금 어떻게 됐을지 알고, 쟤네들은 어떻게 됐을지, 쟤네는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저의 파이어볼에 바로아씨 때문에 살은 겁니다. 인간이 이런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죽는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문까지 들어가줄 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간다. 굉장히 시크한 중2병이네요. 기다려요. 인가? 무섭지만 그렇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대신을 자주 만나면 왕을 만날 수 있나? 못 만나네? 실은 오늘은 우리들의 왕 다이쿤 각하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 뭐야? 왕이야? 야! 왕이 이렇게 젊어! 야, 왕이 더 제일 멋있는데? 아나타가 이카님. 그래, 짐이 이 마계의 통치자이며 마족의 왕인 다이쿤이라. 그대들 인간에게는 단단히 마왕이라고 하는 편이 알기 쉬울까? 안녕하세요? 엄청난 박력이네.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 작은 손님이여, 조금 더 가까이 와보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잡아먹지는 않아. 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지크지온? 그저 먼 땅에서 온 손님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뿐이다. 그러시군요. 그럼 저 실례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용감한 인간이 마족의 성에 단신으로 찾아왔는지 궁금했으나. 뭐야? 설마 귀여운 소년이라고는. 설마 성분들도 잘 대해주시고. 확실히 닮았구나. 뭐야, 친아빠 아니야 얘가 혹시? 잠깐만, 머리 색깔도 노란색이잖아. 네, 지금 뭐라고? 아니, 혼잣말이다.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런데 소녀야,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아, 네, 꿀미라고 합니다. 과연 좋은 이름을 받았구나. 좋은 이름이라니? 비꼬는 건가? 헤어, 황송하지마. 이제 곧 그런가? 분명히 마족과 그대 나라는 전쟁 중이지만 개인을 존중하는 마족에게 전쟁은 관계없다. 생각이 나면 또 찾아오거라. 내 이름을 걸고 손님으로서 대접할 것을 약속하지. 그럼 잘 가거라, 인간의 아이여. 아, 식은땀이 다 나네. 마왕도 멋있는데? 오조사마, 서로서로 오우치노 후원이 모더라. 5월 1일이고요. 지명도가 800일, 이제 마계 쪽에서도 이름을 떨칩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아, 좀 불안하지, 근데? 감수성을 계속 올리고, 외출. 야, 근데 감수성 이렇게 해서 오르겠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한 1년 7개월, 8개월 남은 것 같은데. 사실 돈 벌어서 도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질하고 감수성 그래도 오르긴 오른다. 아, 맞다. 아이돌 보기 하면 안 되겠다. 다른 거 너무 떨어진다. 어, 리젠이 또? 아, 또 생일이구나. 아니, 근데 바로 하든 무슨 다른 애들은 생일 축하를 안 해준대. 리젠만 축하해주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지. 날 지켜준다고? 남나사마, 소데, 소코데, 가시코마. 이제 사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사줘서. 거의 다 사주지 않았나? 어, 아, 재봉 두고 사면 되겠다. 기질이 오르네. 아, 저것도 중복돼요? 아, 저것도 중복돼. 바로 와, 어디서 바로 와. 마왕, 마왕 만나자. 바로 와는 벌써 만났느냐. 녀석이 마력도 강하지만 검술 역시 강하다. 그러나 아무래도 방광장 기질이 강해서 말이다.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질 못하는구나. 근데 얘가 친아빠면 안 되네. 그럼 바로아랑 잘 될 수가 없잖아. 이복남매니까. 안 되는, 이복남매도 아니지. 그니까. 안 되네요. 잘 될 수가 없네. 마계의 숙제. 근데 바로아는 어딨지? 이복 남매가 아니잖아요. 엄마도 똑같은데. 엄마는 똑같지 않나? 오조사마. 다크타운에 가 있나? 바로와 못 만났네. 주인님, 마족 숲에서 왕국군과 마족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왕국군의 승리라고. 어? 마족 졌네. 단나사마. 대단 申し上げにくいことなのですが, 마족타를 抑える 방법을. 아, 큰일 났네. 딸이 마족화 된다는데 놔둬도 되나 그냥. 어, 하도 많이 다녀서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돈이나 벌자. 야, 돈이나 봅시다 그냥. 돈이나 벌어서 저기 돈 주고 스탯을 삽시다. 그게 낫겠다.